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NLTK 네,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네, PT가 되겠는데요. 자, 강의 개요 및 자, 권장, 학습 순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NLTK가 이제 무엇인지부터, 다음 PT부터 강의를 이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요. 본 과정은 자, 영어 이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을 위한 자, NLTK 패키지에 대한 학습 과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NLTK가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게 이제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같이 이제 배우니까요. 자, 우선은 이제 처음 보신다고 하시면은 주로 이게 그 영어권에서 많이 그 사용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영어로 그 되어져 있는 그렇다고 뭐 한글을 네, 분석을 못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또 우리가 이제 강의 다루는 부분에서도 한국어 관련된 그런 어떤 텍스트 분석을 할때 이런 NLTK 패키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강의에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오해가 이제 없으셔야 하는 게 이게 뭐 영어만 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데 뭐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네, 한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나 이런 어떤 불용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한국어를 네, 뭐 제공하지 좀 않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더 이제 한국어 관련된 어떤 자연어 처리나 어떤 형태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 또그 한국어에 맞게끔 더 최적화된 그런 어떤 패키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NLTK 패키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좀더 이제 그 분석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강의에서 또 한국어 분석을 할때 이런 NLTK 패키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우리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룬다기보다는 또 이제 그 한국어 관련된 분석 패키지 네, 코엔엘 파이를 다루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쪽 이제 코엔엘 파이 다루는 과정에서 이 NLTK 패키지를 우리 이제 임포트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어 분석하는데 자, 어떻게 NLTK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코엔엘 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 밑에 이제 이제 코엔엘 파이라고 요게 주로 이제 한국어 관련된 어떤 분석을 이제 어떤 자연어 처리나 한국어 어떤 형태소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코엔엘 파이 패키지를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다들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발음도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영어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 NLTK 패키지에 기반해서, 자, 영어를 분석하고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자, NLTK 패키지에 기반해서, 그죠? 네, 영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이제 분석하고 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NLTK 그 패키지를 그꼭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뭐그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코엔엘 파일을 먼저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NLTK 패키지하고 이 코엔엘 파일 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관련된, 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그 순서가 뭐꼭 NLTK 패키지를 이제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코엔엘 파일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런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뭔지 그러나 하니까 또꼭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충분히 이제 코엔엘 파일을 먼저 공부하시고 자, NLTK 패키지를 이제 공부하는 것도 뭐 이제 가능하죠.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각각 그 NLTK 그 관련된 강의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알파이 관련된 강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굳이 어떤 권장하는 학습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NHK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인알파이를 공부하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강의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NHK 패키지를 먼저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코인알파이 패키지를 이제 공부하는, 네, 이런 순서로 강의는 이제 공부 하시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다음 PT부터, 네, 바로 이제 NLTK란 이제 무엇인지부터 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NLTK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NLTK 관련해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NLTK 관련한 이제 어떤 개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도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NLTK가 이제 뭐의 약자인지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NLP도 있어요. NLP, NLTK.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용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NLTK를 이제 좀 초반에는 여러분 좀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하는 게좀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 그 의미하는 어떤 개념.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알고 그런 것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는지, 네,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 할수 있는 거죠. 네, 의미를 모르면은 이거 왜 사용하지?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론적인 부분이 네, 조금 앞부분에서 이제 다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NLTK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Natural, 자, Language 툴킷의 약자예요. 툴킷. 네, 그리고 TK가, 자, 툴킷의 약자로, 네, Natural Language 툴킷. 그 밑에 이제 NLP를 보시면은, 요거 이제 Natural Language, 자, Processing의 어떤 P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NLTK, NLP,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NLTK라는 결국 이제 툴킷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예, 문서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이썬 네,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교육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실습, 그런 예제들도 이제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런 어떤 패키지 중에 하나이죠. 네. 그 이런 게 이제 없었으면은, 아마 뭐 NLTK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할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 또 실습 예제들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연어 처리 및 네, 텍스트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우리 어떤 파이썬으로 우리 어떤 텍스트 마이닝 이런 어떤 관련된 그 공부를 한다 했을 때 거의 이 NLTK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파이썬 패키지 NLTK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글이 좀 이제 미지원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좀 부분을 이제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좋은 또 이제 한글 또 이제 또 좋은, 네, 또 좋은 또 한글, 이런 어떤 지원이 되는 또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사용해서 보통 또 이제 한글 관련된
이런 어떤 뭐 자연어처리나 어떤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또 여러 한글이 지원되는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형태소 분석이나 자연어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NLP에 네, NLP라는 그 단어의 어떤 의미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들어간 것처럼 뭔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자연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번역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사실 그 자연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일상적인 뭐 이런 어떤 대화나 뭐 이런 쭉 살아오면서 자연어 이런 그 표현 단어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죠. 자연인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죠. 네, TV에도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자연인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자연어? 자연어 써?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이제 말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이런 분야를 이제 공부할 때도 보시면은 자연어라는 용어,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뭔가 이제 막히는 생소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언어가 자연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괜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자연어다. 자연스러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일상적인 언어를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뭐예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작업을 이제 컴퓨터로 처리하도록 네, 이렇게 이제 그 작업시키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NLP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LTK, 자, NLP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어떤 단어의 어떤 이제 의미, 약자 네, 이런 것부터 좀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부터는 이제 NLTK 설치를 좀 하고, 또 이제 관련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NLTK 이제 설치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자, 이제 설치는 이제 굉장히 쉽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제 커맨드 모드 창에서 이렇게 지금 설치하면은 굉장히 뭐 쉽게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C 드라이브, 자 이제 커맨드 모드 창을 이제 열어주시고 자 관리자 권한으로 가급적 이제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자 C 드라이브 우선은 이제 파이썬, 네 파이썬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여러 이제 다른 그 라이브러리 이제 모듈 설치할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이제 파이썬 자 루트 폴더까지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예요? PIP 자 인스톨 자 NLTK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쳐 주시면 끝이에요. 다만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네,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설치됐다. 요 메시지가 나오기까지가 약간 시간이 좀 뭐 짧게는 한 30~40초에서 조금 길면 네, 조금 이제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느리다 하시면은 한 1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그 라이브러리 이제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걸린다고 볼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30~40초나 뭐 이제 1분, 뭐 길어야 한 1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한 30~40초? 네, 요 내외에서 설치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successfully 자, installed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네. successfully 자, installed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쉘 모드. 자, 쉘 모드를 이제 실행하신 다음에 자, 임포트. 자, 임포트를 시키면 돼요. 자, NLTK. 자, 임포트 시키고 바로 이제 NLTK 점 하고 여기 이제 언더바 두개 하고 이제 버전 또 언더바 두개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 3.5.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파이썬 그 버전이 이제 3.8.2라고 돼 있잖아요. 네.
3.88 그 3.8점대 버전을 그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같이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NLTK 버전이 네, 이렇게 3.5대 버전이 이렇게 보통 이제 설치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전을 네, 쉘 모드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쉘 모드에서 자 임포트 자 NLTK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NLTK 점 네, 두번 해줘야 돼요. 네, 버전 또두번 해주시고 자 엔터 치시면 3.5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